아마 직장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외국 손님을 상대하는 일부터 예약 손님 관리, 끊임없는 청소 등 쉽지 않은 게스트하우스 업무. 그러나 선택에 후회는 없다는데요. 그래요. 저는 머리도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머리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브라운 컬러 두 번째 주인공 바로 이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인력거를 끌고 있는 이인재 씨. 넥타이를 매는 직업보다 땀 흘려 일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인력거 사업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경북천 HSA 아멘트 스토어.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 이인재 씨의 아이디어와 몸을 사리지 않는 도전이 서울의 새로운 명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노동을 보면은 아 뭔가 하대하다시피 하는데 저희가 사실 그런 거를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좀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으면 세련되게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인식의 변화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또 하나의 브라운 컬러의 주인공 나무를 사랑하는 남자 신동훈 씨입니다. 대기업 광고팀에서 17년을 근무하다가 지금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회사원 시절 취미로 배우던 목공에 지금은 공방뿐만이 아니라 직접 만든 가구로 가득한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늘 설레임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뭐 화이트 컬러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은 게 좋은 걸 하고 그렇죠, 살 수 있는 게 그냥 좋은 삶이 되더라고요. 네. 자신에게 꼭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 지금은 브라운 컬러 전성 시대입니다. 아, 예. 멋진 분들이네요. 아, 이 잠실 야구장 앞에 가면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조금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은 모자에 검은 옷.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경기를 앞둔 잠실 야구장 앞입니다. 많은 야구팬들 사이로 검은 옷, 이 검정 선글라스를 쓴 남자들이 나타납니다. 건장한 체격의 이 남자들. 그런데 그들이 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바로 야구 관람객들에게 치킨을 배달하고 있는 인근 치킨 업체 배달 사원들이었습니다. 예, 이분은 배달, 무슨 볼일이죠? 배달 사원이니까 배달하러 온 건데 치킨을 따로 팔지는 경기 전 치킨을 주문한 관람객들에게 속속 배달 사원들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주시하던 검은 남자들이 배달 사원에게 다가가는데요. 자, 이 무슨 일일까요? 단속인가요? 치킨을 배달했을 뿐인데 다가와 시비를 거는 검은 남자들. 현수막을 철거하고 이 배달 사원에게 치킨을 압수하기까지. 아니. 네, 심지어 폭언과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건 좀 넘었는데요. 주로 먹니 뭐니 막 욕을 하세요. 아, 무슨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정이 안 되겠다고. 니들은 그냥 아저씨들이 끝까지 방해하면서 그냥 못하게 할 테니까. 인근 치킨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문제의 검은 남자들. 예. 이들 때문에 관람객이 주문한 치킨을 배달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 검은 남자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뭐 하시는 분들인지는 알고 계세요? 저 공무원들 아니에요? 아, 공무원들로 알고 계세요? 공무원이라고요. 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과한 행동과 말투. 예. 검은 남자들 정체가 정말 공무원인 걸까요? 어디 소속이십니까, 혹시? 사업소라는 게 어느 사업소예요? 무슨 사업소요? 아, 체육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 검은 남자들은 서울시에서 노점 단속을 위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닌데 뭐 정해진 구역 내에서 그 경직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분들 여기 고용돼 서울시 지원이에요. 아닌데 상대는 있잖아요. 지원이에요?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분들한테 네, 주세 유지되는데 아니 청년에 있는 거예요. 잠실 야구장 내 정식으로 입점한 업체들을 위해서 불법 노점상들을 단속하고 있다는 검은 남자들입니다. 예. 그런데 유독 치킨에만 예. 민감한 반응이었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은 아니 배달도 못하게 막는다 여기서. 나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막혀야지. 잠실 야구장으로 치킨 배달을 갔다가 검은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람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머리를 자꾸 땡겼어요. 땡겼는데 여기를 그때 바꿨던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를 아파요. 네. 배달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와요. 빼라고 이
그 말 안 들으면 말이에요. 우리 한 30분 기다려 주시라고 금방 갈게요. 왜 그러세요?